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양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만이라도 성령의 도구가 되라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죠. 말하자면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뭐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말하자면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인 셈이에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 시대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지는 뭐 사도행전을 통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기적과 역으로 드러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골절병을 치유하며 장애를 회복시키며 죽은 자를 살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일으키시죠. 어떠십니까? 당신도 제 말에 동의할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 우리네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자녀인 당신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 온 세상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있습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교회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종교기관도 없으며 목사와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죠.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으며 목사들은 사역할 교회를 찾지 못해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뭐 교인들도 뭐 세상 사람과 준비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네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대해 통렬한 회개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그 해결책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도 기적과 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를 회복시키며 고질병을 취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시작을 해야 하겠죠. 어떻습니까? 제 조언이 성경적이며 이 암울한 시대에 딱 맞는 해결책이 아닙니까? 문제는 어떻게이죠? 어떻게 해야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역시 해결책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된다고 성경에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경험한 바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낙담하며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 모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오로지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를 한 끝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 사역의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만 하기만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물론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성령이 들어오신 것을 믿으라고 하지만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감기 들린 것을 알게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데 왜 자신조차 이를 모를 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귀신의 앞잡이입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더라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제 주장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이런 주장을 먹고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성령의 도구를 열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예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와서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처럼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33장 30절에 33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이 패망하는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처럼 여기며 이들의 말을 귓등으로 여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유대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재앙을 맞아야 했죠.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 역시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죄악을 해결할 생각이 없이 손바닥으로 차가운 현실을 가리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교회가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죄악입니다. 피조물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죄가 그 어떤 죄보다 큰 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속적인 소원과 욕망을 채우는 기도만을 반복하고 있죠. 또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묵상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 회개할 생각도 없이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만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천국행을 기정사실화 하겠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이랄지라도 당신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영적 잠에 빠진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을 깨우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처럼 전심으로 오로지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읽으셨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셔서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